이제는 허리로 좀 가볼게요. 방금 어머님도 이제 협착증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척추 측만증일까? 뭐 이런 거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척추 측만증은 사실 외관상으로 금방 나타납니다. 이제 뭐 조금만 관심 있으면 특히 어깨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치마를 입었는데 허리 뭐 옷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바지가 한쪽만 끌린다. 또는 한쪽 날개뼈가 나는 좀 튀어나와서 바닥에 누웠는데 한쪽 등뼈만 계속 닿는다. 이러한 증상들이 가장 뭐 쉽게 가장 처음 느끼시는 증상들이죠. 그럴 경우에 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빨리 엑스레이 한 장만 찍으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엑스레이상 전 척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척추가 이제 휘어지거나 어깨 위치, 골반, 골두 자체, 다리 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원인에 따라서 측만증도 치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지만 급성 통증 때문에 생기는 측만증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생긴 특발성 측만증인지 아니면 한쪽 패턴이 이제 일상적으로 언밸런스하게 사용하시면서 한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뭐 구조적 기능적 측만증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측만증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죠. 특발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너무 많은 원인이어서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너무 많은 원인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 바로 근력의 언밸런스입니다. 척추 양쪽을 잡고 있는 근육의 힘이 좌우가 다른 상태에서 성장기를 지나게 되면 척추가 이제 짧거나 강한 쪽의 근육을 따라서 이제 휘어지게 되죠. 네. 따라서 근력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게 방금 뭐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성장기 청소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측만증 걸리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죠? 이 질환? 네. 측만증은 이제 일단 그 아큐트 페인에 의한 측만증, 만약에 허리 통증이 급성으로 왔다 이러면 그 급성으로 온 쪽에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큰 C자 커브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개선이 되죠. 이거는 사실 측만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허리가 휘어진 자체를 보면 이제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단계. 네. 네. 1단계가 아니라 이제 측만증의 종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만 치료하면 금방 개선이 되고 그리고 특발성 측만증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나누게 돼요. 크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먼저 골반이 살짝 틀어지면서 요추나 흉추에서 이제 C자 커브, 하나의 커브만을 형성할 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교적 치료가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개는 이제 양쪽 척추 양쪽의 근육의 힘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를 뭐 운동 치료나 이제 뭐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일단은 이제 기계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방 개선이 되는데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척추는 보상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C 커브가 하나의 커브를 더 만들어서 S자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S자 형태를 취한 상태에서 골반도 틀어지고 어깨도 기울어지고 날개뼈도 튀어나오고 몸에 변형, 왜곡된 몸의 변형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우울증과 정서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빨리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 네. 조기에 이것도 또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이가 자라면서 측만증도 악화되거든요. 즉 키가 자라면서 측만증도 각도가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40도, 50도, 뭐 60도가 되면 심장이나 폐를 한쪽 커브에서 척추가 압박하기 때문에 네. 대개는 심장과 폐에 심폐, 호흡기 질환처럼 아이가 이제 숨쉬기 힘들어하고 뭐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고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많이 권유받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각도가 너무 틀어지기 전에 조기에 좀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자세뿐만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노화로 인해서 되게 이제 뼈 자체의 변형이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 척추 24칸 중에 뭐 대부분은 요추에서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추뼈 하나가 뭐 쐐기 모양으로 변한다든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척추가 휘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 상태에는 사실 완전한 개선은 어렵고요. 그것으로 인한 통증만 치료해가는 대증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대증치료. 대증치료라는 것은 증상에 따른 치료를 이제 그때그때 해가는 건데요. 노화, 즉 어떤 뼈의 구조적 이상 때문에 생긴 측만증은 완전히 개선시킬 수는 없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척추 측만증 외에 기타 다른 통증이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진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재생, 즉 복구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항상 회복하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데 그 내추럴 힐링 파워라는 것이 몸 안에서 얼마나 빨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키느냐가 사실은 젊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계속 아픈 시간도 길어지고 그 시간에 만약에 한 번 더 뭔가 손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속도 자체도 느려질 뿐 아니라 재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통증을 끝까지 계속 안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복구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아주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재생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노화로 인한 통증까지 이렇게 통증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는 재생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